두분뭐 서로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할래요? 아니면 뽀뽀할래? 뽀뽀할래? 에이, 뽀뽀가 낫지. 뽀뽀가 낫지. 왜냐면 길어. 아, 근데 뽀뽀를 하면은요, 저 애들이 보고 있는데 질투해서 뽀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오히려 네. 오 박사님께서 늘 그런 걸 맞아요. 많이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부부의 다정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선생님까지 이러실 것 같아요. 뽀뽀. 네. 아, 빨리. 뽀뽀. 할 게 많아요, 지금. 오! 나래야. 10년 된 부부가 뽀뽀한대요. 뽀뽀한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난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요? 소개팅이었어요? 아, 그냥 진료실에서 만났고요. 어? 어? 그때 사랑이 시작된 거요? 아니에요. 에? 아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환자, 의사로만 만났던 거고요. 그냥 끝이었어요. 끝이었고. 또 어떻게 정하우 씨가 발을 깁스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아, 곧 병문안을 오겠다는 거.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생각해보시면 갑자기 병문안 온다 그러고서 왜지? 그러니까. 아, 이미 그때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 날, 그 순간에 그냥 처음 결혼해야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첫눈에 반한 거지. 뭔가 심쿵한 거지. 씌었다, 씌었어. 네, 그치. 씌인 거지. 결혼하자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는데 내 입으로 못 말하겠는 거지. 그가 절대 말을 안 하니까 저 가을에 선생님 저 결혼해요. 보냈더니 아, 이분한테요? 네. 아... 사귀고 있을 때? 아니요. 아니지. 계속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못 알아차리니까 저 가을에 결혼해요. 이 결혼이 상대가 맞아요, 정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지. 그때 뭐 저 결혼해요 하길래 축하합니다인가 뭐 이러고 네, 근데 그러고 몇 번 그 연락 주고받다 저도 이상해가지고 한 번은 친한 친구들 모아놓고 당구 치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애들이 당구대로 잘 때리더라고요. 아니 그걸 뭘 물어보냐 이거. 아, 그린라이트지. 완전 대시한 건데. 몰랐죠. 와,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굳이 그의 입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한 며칠 한 2, 3일 텀 두고 선생님 저 진짜 가을에 결혼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와.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네 저도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그때는 이제 알았죠. 아 이거는 진짜구나. 근데 그때 알고선 대답을 했죠.